퇴사 후 첫날 행복을 지불하러 갑시다. 내 운전이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어. 하루는 쉬자. 여러분 이제 제가 계획 짠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건 그냥 언제든 쓸 수 있는 거야. 독일 정부는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와, 다 쓰긴 썼는데. Good morning, everybody. 대사 D plus 1입니다. 피마 1, 디플럼 1. 사실 막바지에는 거의 재택근무를 해서 솔직히 뭐 일상에서 엄청 변화된 건 없는데 심적으로 그 부담이 아예 사라졌고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에서 엄청나게 행복감이 옵니다. 전 지금 세준 안 했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마사지를 받으러 가거든요. 지금 9시 45분인데 9시 반까지 늘어지게 자다가 심신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마사지를 신청했습니다. 뭔가 지친 마음과 삭신이 수심을 달래주기 위해서 저의 퇴사 후 첫 스케줄은 마사지! 그래서 어차피 거기 가면은 세수를 시켜줘가지고 와우! 이게 지금 내 얼굴에서 나온 거라고? 아침마다 세수를 해야 되는구나. 밤에 한 거는 침대에서 잠잔 거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더러워? 어쨌든 로션만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운전해 갈 거예요. 제가 그때 광고했던 이 톤코렉터 이게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껏 광고했던 제품들은 거의 다 쓰고 있구나. 옛날에 광고했던 뉴트리 제품이나 지금 그 영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고 광고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믿고 사시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계속 써야지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니까 따라선 사람들이 적어도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선크림만 바르고 전에 마사지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퇴사 첫날! 아니, 퇴사 후 첫날 행복을 지불하러 갑시다. 아, 추워. 아, 여러분, 선생님, 저 지금 맨달이에요. 내가 느끼기에도 내 운전이 정말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느끼는 건 착각일 확률이 높긴 하지.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해요, 여러분. 아니, 이 날씨에 이런 치마를 입고 나온 사람이 어디냐고. 여러분, 지금 닭살 도둑 보이시나요? 차가 너무 막혔어요. 우리들의 추억의 노래. 아니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지디가 20살 때 만든 거래요. 색깔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 진짜 너무 행복해요. 전 지금 마사지를 받고 왔고요. 와 진짜 너무 행복해요. 원래는 좀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할 일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마사지를 받으면서 하루는 쉬자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쉬려고요. 저는 집에 와서 빵을 먹을 거기 때문에 엄마랑 동생 음식만 픽업을 해서 가겠습니다. 김밥 픽업을 했습니다. 집 가는 길. 근데 아까보다 날씨가 별로 좋지가 않네. 저는 이렇게 저의 점심 만찬과 함께 가십거를 보면서 저의 휴일을 만끽하겠습니다. 휴일이 아니라 저의 퇴사를 만끽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진짜로 다음 학기 다닙니다. 다음 학기 수강 재학 등록도 완료했어요. 돈 냈거든요. 여러분 저 낮잠 잘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알람을 안 맞추고 낮잠 자는 거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과연 몇 시에 눈이 떠질지. 저의 한계인 걸까요? 더 이상 잠이 안 와요. 아 진짜 말도 안 돼. 더 자고 싶은데 이게 뭐야. 잠이 안 와요. 좀 누워서 넷플릭스를 볼게요. 나의 간식. 노브랜드 다크 초콜릿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맥커피. 여러분 이제 제가 계획 짠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저는 지금 이거를 컴퓨터 바탕화면에 해놨어요. 한 페이지. 2페이지는 아시다시피 제 시간표고요. 2월 말엔 제 일이 좀 많아서 3월부터 이것들을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인데 다 매일매일 오전 1시간 30분 동안 신문을 분석해서 읽을 거예요. 이 신문 어떻게 분석해서 읽냐.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다르게 조금 읽을 거예요. 월요일은 제가 논술학원에서 배운 대로 기사 3개를 분석해서 리딩을 하고 두 번째 화요일날은 시사 이슈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신문들에서 이게 이슈고 저게 이슈고 그 일주일 동안에 가장 핫한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하고 5일 동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가볍게 칼럼 필사를 한 개씩 하려고 합니다. 다음 매일 오전 30분씩 아나운서 뉴스 리딩을 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온라인 스터디랑 이제 학원에서 나눠준 원고를 월화수목 토일 똑같이 하고, 금요일날은 오프라인 스터디가 있어요. 제가 가연 언니랑 같이 하는 거, 그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최소 30분씩 책 읽기, 이거는 뭐 따로 어떻게 계획을 할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 목요일 2시간씩 저는 논술 글쓰기 및 퇴고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논술의 그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그걸 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논술을 써야겠죠. 근데 진짜 럭키하게도 제가 다음 학기 듣는 수업 중에 이 언론학 최근 동향 가짜뉴스 요 수업이 매주 에세이를 하나씩 써요. 거의 논술이에요. 시사 관련된 그런 논제가 하나씩 나와서 그걸 매주 글을 써가지고, 그럼 일주일에 최소 글을 3편을 쓰게 되는 거겠죠. 논술 글쓰기는 어떻게 하냐, 논술 장문은 이제 월요일 목요일 하고, 월요일날은 논술, 목요일은 장문, 이렇게 일주일에 2편,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 쓰는 글까지 총 3편을 쓰게 되는 거겠죠. 주 5회 30분씩 방문과 시사상식 책 공부, 이게 방문과 시사상식 책 공부 책이거든요. 지금 204호, 5호, 6호 이렇게 3개의 책이 있어요. 근데 7호까지 나왔는데, 7호는 얘네를 일단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사려고요. 시사상식은 월화수목금토일 방문과 책으로 공부할 겁니다. 가장 최신 트렌드는 아무래도 이제 신문 기사나 뉴스 기사를 읽어야 하는 거니까 매주 화목 그 주의 시사 이슈를 화요일 목요일마다 정리할 거예요. 그러고 아나운서 뉴스 리딩 스터디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있고요. 그리고 주 5회 1시간씩,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이렇게 KBS 한거 능력시험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5회 1시간씩 크로스핏을 하려고 했는데 이 크로스핏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걷기 운동으로, 지금 당장 저한테는 운동보다 이 위에 있는 것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좀 할 일이 좀 덜 하면 괜찮을 텐데, 이 크로스핏을 하게 되면 하루가 크로스핏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무서워서 얘는 네 그냥, 그 외에 이제 제가 꼭 해야 되는 7가지, 첫 번째 지원서랑 자기소개서 수정을 3월 이내로 무조건 끝낼 거고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공채가 뜰 때마다 조금씩 바꿔서 써야 하는데 그 기본적인 자기소개서 틀은 갖춰놔야겠죠. 세 번째로는 2월 22일날 포트폴리오 촬영을 할 예정이고, 3월 14일날 프로필 사진을 촬영을 할 예정이고, 이건 이 3번과 4번은 브이로그로도 보여드릴게요. 5번은 3월 이내 학기 중에 이제 논술 장문 스터디를 가입을 할 거예요. 이제 학원에 마치고 제가 좀 글을 써보고 이제 논술 장문 스터디를 가입을 해서 사람들과 서로 피드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예정, 그런 스터디를 좀 가입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3월 15일, 4월 초, 5월에 졸업사진을 이제 찍을 거예요. 이제 틈날 때마다 특히 주말 위주로 면접 준비를 할 거예요. 면접 질문이나 개인기 쪽 준비를 할 겁니다. 다음 학기 계획을 이렇게 세웠고 잘 지킬 수 있을지, 이걸 토대로 구글 킵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하루에 제가 일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침에 9시 일어나서 신문 기사 분석을 해서 읽죠. 그럼 이제 한 시간 또 읽고, 그다음에 10시 반에 아나운서 뉴스 리딩 연습을 한 시간 정도, 한 30분에 1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갈 준비하고 아점 먹고 카페 가서 목요일이니까 장문 글쓰기를 하고, 3시에 창업 103 수업을 듣고, 6시에 발레를 갔다가 집에 와서 그 발레 앞에 있는 샐러드 사서 먹고, 그다음에 9시에 동영상 콘텐츠 수업 듣고, 10시에 장문 글쓰기 및 퇴고를 합니다. 사실 아직 지금 계획만 세운 거라서 이걸 할 거라는 확신은 아직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계획이라도 세워야지 뭐라도 하지 않을까요? 화이팅! 괜찮나? 근데 공대가 아니어서 그런가? 몰라. 거기가 무슨 Tomorrow. 진짜 살짝 처녀귀신 같잖아. 아, 내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고 시계를 보여주는 방법은 컴퓨터. 10시 24분입니다. 오늘 논술 수업이 11시부터 있어. 원래 10시인데 한국능력시험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SBS 공채가 떴거든요. 그 아나운서 방송기자는 둘 다 안 떴더라고. 뭘 좀 먹고 와야겠다. 읽으면 될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폭등하는 서울 집값을 보며 가능성 없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현재의 삶에 집중해 화려한 소비를 하며 살아가던 욜로족이 성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욜로족은 영끌과 비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악순환의 반복과 대박 대신 쪽박을 치는 것이다. 비투용 대출은 억제해야 돼.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대출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더 열어줘야 하며 맞춤형 대책이 간절한 상황이다. 일단 수미상관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내 집 마련이라는 키워드가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서 말고는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쓰다 보니까 또 네, 해결책이 되게 산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수미가 제대로 잘 인지가 어려웠고, 아, 그 메인은 좀 딱히 문제점은 잘 안 보였어. 그래, 기본적인 요건은 알람과 내용이 중첩이 되지만 않으면 돼요. 중앙번호이 안 되면 되는 거야. 아, 지금 뭐뭐 하고 있고, 뭐뭐 하고 있고, 뭐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번호 순서만 보여주고 있는 거지. 2030 영글과 비트라는 키워드가 일단 운동 안 합니다. 영글과 비트라는 논제 키워드도 안 나와. 그리고
이건 그냥 언제나 쓸 수 있는 거야. 그게 이게 문제인지 문제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아직도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요? 좀 키워드를 잘 잡았어야 됐는데 키워드가 너무 브로드했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게 왜 문제인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실감과 박탈감이라는 키워드를 살려서 하면은 뭐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써봐야겠어요. 내일 써야겠다. 어쨌든 수업을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문세영입니다. 독일 정부는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가 생산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4억 유로, 한국 돈으로 5,4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 차이통이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오엔테크는 독일 주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독일과 유럽연합이 추가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면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일 오전 6시를 기해 총파업을 예고했던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오늘 협상에서 사용자 측과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했습니다. 와우! 저는 이제 녹음도 다 했고 다 보냈고 진짜 친구를 만나러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Tomorrow. 여러분 벌써 맨다리에 나이키 슬리퍼를 신을 그런 날씨가 왔네요. 아, 날씨 미쳤다. 이런 날씨에 또 산책 안 해주면 그건 또 범죄죠. 하지만 저는 오늘도 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기어 나왔어요. 그중 한 명이 저고요. 저는 카페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어제 실컷 놀았기 때문에 오늘은 공부를 해야죠. 경북 안동시의 한 야산에 큰 불이 나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프로 배구에서 시작된 학교 폭력 파문이 프로 야구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구단 주축 선수로부터 학창 시절 폭행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노답 논술을 마저 쓸게요. 노답이야 노답. 어떡해. 이렇게 논술 쓰기를 싫어해서 어떡해. 논술 쓰기 싫어한다기보다는 논술 쓰기 힘들어하는 거죠. 아, 다 쓰긴 썼는데 너무 못 썼어요. 원래 8시까지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보내야죠. 그래도 아예 진짜 개발, 쇠발인 걸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조금 틀이 잡혀있는 상태인 걸 보내는 게 낫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저의 퇴사 후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은 진짜 학생이에요.